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의 이번 문제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처럼 뭔가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3월 9일 이후에 얼마나들 힘드셨을지 텔레비전을 안 켜잖아요. 저희 집 텔레비전이 만 17년째 보고 18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텔레비전인데 30년은 충분히 볼 것 같습니다. 18회라고 해주시죠. 잘못하면 또 아, 예.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쌍자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개인하시는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런 거죠. 지난해 4월에 최강욱 의원이 왜 온라인 회의 중에 뭐 치러 가느냐, 뭐 이거 얘기했다가 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뭐 최강욱 의원은 뭐 그것이 뭐 짤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부적절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감 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4개월째 지금 징계가 유보되고 있다. 최고위 회의에서도 최강욱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렇게 뭉개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여러 차례 부딪힌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협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 저는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백이요?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태도 가만히 놔두고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무추진비 얘기가 취지를 잘 알면 예.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을 지우고 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안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안죽거린다는 말이 좀 심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자꾸 안죽거리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 자, 그러고 보니 뭐 최강욱 의원은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몸담고 있다. 먼저 이런저런 좀 논란이 불거졌어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했으면 민주당이 저분을 법사위에 배치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란이 있을 때부터도 뺐어야 돼요. 아니, 수사 재판받는 분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해당사자로서 충돌되는 게 딱 보이는데도 한동훈 장관하고 저렇게 붙여놔가지고 설전을 벌이게 하는 상황 자체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조금도 안중에도 두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내부 징계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뭉개고서 의원직을 다 지금 채우게끔 해주려는 시도라서 김남국에 대한 의원에 대한 것과 거의 쌍둥이 같이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쌍둥이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네. 당내에서 제보가 있어서 시작된 거예요. 당원이 제보했어요, 이거. 근데 재심 가가지고 논의도 하지 않고 뭉개고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는 거는 징계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김남국 의원도 근데 판박이에요. 지금 현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사퇴하냐 마냐를 놓고서 따지고 사실 다음번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아마 전국의 손혜은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불출마가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낮춰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있지도 않은 걸 배팅을 건 거 보니까 정말 코인 잘하셨던 게 배팅의 규제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불출마라는 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어쩔지 말지는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교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징계 결정 내려지기 전에 직전에 SNS에 올린 거를 징계위원들이 누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연기를 해줬다. 이거는 징계를 받는 사람과 징계위원이 교감이 있다는 거 굉장히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는 비호가 있고 징계 절차 자체가 의심스럽다. 국민에 대한 도리에 따른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장채고. 최강욱 의원 참 잘 간죽거리네요.
허, 이거 뭐 사전에 있는 거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갖춰야지 일국을 대표하는 장관에게 저렇게 깐죽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나 사실상 2심에서까지 실형 확정되어서 의원직 상실만 앞두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나 한 달에 우리 국민 세금이 저분들에게 6,8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한 달에 6,800이요? 네, 제가 이 국회 정보공개 포털 통해서 확인해보니까요. 어허.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월 급여가 1,280만 원. 아이고. 직원들 보좌진 평균 급여가 합하면 4,300만 원. 의원실 운영비 월 500만 원. 차량 지원비 240만 원. 입법 정책 개발 12분의 1로 나누면 한 달에 430만 원. 직원 업무 지원비 80만 원. 이래서 한 달에 국회의원 한 명한테 세금이 6,800만 원이 들어가요. 6,800. 어마어마한 액수죠. 김남국 의원은 이 6,800만 원을 9개월 더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최강욱 의원은 진즉에 못 받았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시간 질질 끌어주는 바람에 매달 세금 6,800만 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어허. 이걸 국민들이 그냥 두고 봐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의 개인 주장을 말씀을 주셨습니다.